뭐야? 크로플과 크레프. 아, 크레프 딱 맛있는 케이크. 것만 사왔네. 맛있네 이거. 남자들이 요렇게 먹나? 아니 오히려 호프집이 아니라 커피숍에서 이렇게 하면 신선하다. 그러니까. 아 근데 요즘 약간 준수가 외모 전성기잖아요. 아, 좀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리즈다? 리즈다. 아 무슨 리즈야. 외모로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을 때도 있었잖아. 형이? 아니 되게 친형이니까 할 수도 있네. 나 여기서 이 잠깐만. 말을 또 여기서 또 뭐가 나오고 싶었지만 아니 그거 알잖아. 그 공항 사진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야? 아 공항까지는 꺼내지 마. 그런 꺼내고 다 꺼내고. 뭐지? 뭐야? 나도 몰라. 뭐야? 공항 준수가 뭐지? 설마 또 안 쓰죠 여기 뭐 이게. 보고 싶다. 어? 오 오른쪽 어. 뭐야? 왼쪽은 또 뭐야? 더 웃긴 거 저기. 팬이 준 팬 봉에 지금 여기 가슴이 찔려 있어. 나중에 원래 공항 패션이란 게 적어도 한국에는 없었어요. 그래 없었지. 없었어요. 그러니까 공항에 옷을 잘 입을 필요도 없었고 공항 패션이란 단어가 없었어요. 근데 어느 동남아인가 뭐 어느 해외를 갔다가 이제 돌아온 날인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눈이 워낙 난시기도 하고 이제 라면 먹고 자서 얼굴이 붓기도 했고 헤어는 어떻게 돼? 헤어도 그때 당시에는 뭐 세팅 안 한 머리 세팅 안 했고 안 하고 그때는 그 자기 사복 입었었어요. 털털하네 완전. 그때부터 전 기획사에 스타일리스트가 공항 때도 붙였어요. 아 진짜? 어, 나 몰랐었는데. 오 멋있다. 달라졌어 달라졌어. 저 다 준수 씨예요? 예. 세 명이 다? 예, 예. 너무 더 저 때부터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아 우리 준수가 달라졌어요? 저도 이제 신경을 쓰게 했어요. 아.